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두 팀인데, 자 어떤 선수들이 나타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본 다음 팀의 선발 명단 살펴보겠습니다. 강재순 감독이 이끄는 화천 K스포, 김민혁 골키퍼, 정지현, 이민화, 황보람, 맹다희, 한주은, 조다솜, 이정은, 박다혜, 최진아, 문은주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인천현대제철의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은숙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정미 골키퍼, 김노현, 정유진, 윤혜인, 김혜리, 임선주, 장창, 이민아, 정설빈, 최유정, 최유리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결과가 나올지. 네, 휘슬과 함께 두 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화천 K스포, 화면 오른쪽 인천현대제철입니다. 김혜리 부려줬습니다. 이민아. 자, 리턴. 아 빠지는데요. 피었습니다. 정설빈. 아하. 지금은 약했습니다. 이민아. 자 공간 패스. 발빠른 최유리를 받습니다. 역시나 빠른 스피드. 자 계속 갔는데요. 어우. 김민영 안정적으로 잡아냈습니다. 선수들은 이 정도 거리에서 프리킥 정말 100번 1000번 잡았을 거거든요. 자 과연 어떤 선수가 처리할지. 최유정! 오! 쿨철되면서 넘어갑니다. 정설빈 넣어줬습니다. 최유정 리턴 패스. 자 정설빈 앞에 기회가 옵니다. 오른쪽 김혜리. 자 그대로 올려줍니다. 하지만 야 이게 깊었네요. 자 이민아 선수의 장점이라면 이 역시나 1초에 한 두세 번 터치하면서 이 상대방을 흔드는 움직임이 좋거든요. 자 지금처럼요. 자 먼 거리 슛 높게 떴습니다. 자 이민아 선수의 첫 번째 개인 슈팅. 맹다희 띄워줬습니다. 헤딩. 자 이 공은 네. 자 최진아 뺏어냈어요. 공간 패스 넣어줬고요.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슛. 오 선바. 윤혜인 최유리 아 잘 빠졌어요. 아 크로스 기회 낮게 크로스 최유정 앞에 떨어진 공. 자 지금은 왼발 온몸으로 막아냅니다. 이번에도 정설빈이었었는데요. 야 이걸 또 육탄방어를 해낸 화천입니다. 시간에 골문을 흔드는 팀이 나올지. 자 위협적인 패스 잘 찔러줬습니다. 컷백 노려봤지만 황보바람이 끊어냈고요. 어 들어갔어요. 혼전 상황 속에서 최유정이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요. 아 오늘 화천이 굉장히 잘 버텨줬거든요.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고. 자 이제는 이제 추가의 추가 시간도 거의 다 흘러간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두 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특히는 화천만 만나면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 기억들을 살려내면서 추가 시간에 최유정의 득점으로 1대0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인천현대제철, 오른쪽이 화천 K스포입니다. 자, 왼발의 장창, 오른발 최유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짧게 갑니다. 야, 넣어주는 패스. 야, 뒤쪽으로 흘렀고 김혜리. 띄워줬습니다. 헤딩! 어우! 퍼져납니다. 아, 최유리 선수. 하늘을 바라보네요. 야, 이게 안 되네.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전 기준 오른쪽에서 왼쪽을 불고 있죠. 띄워줬습니다. 수비 헤딩. 자, 세컨 볼 왼쪽 뿌려줬습니다. 자, 다이렉트 크로스. 자, 지금은 떨어졌고요. 헤딩! 어우! 김정민! 감각으로 막아냈습니다. 자 이대로 좋죠. 김혜리 공간 많습니다. 스피드 끌어올리는 김혜리. 자 안쪽 넣어줬습니다. 최유정 힐패스. 자 지금은 김민영의 눈치가 빨랐습니다. 지금은 끊겼고요. 아 황보람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유정에게 또 한 번 기회가 옵니다. 다이렉트 슛 걸렸습니다. 팀 내 거의 최다 킥을 해주고 있어요. 장창. 자 이세은 정확하게 봤습니다. 이세은 왼발 슛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이세은 선수도 이 왼발 킥에 자신이 있는 선수거든요.
자, 오른쪽 202, 202, 202 연결이 됐습니다. 화천의 기회 크로스까지 헤더! 방향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에 터진 인천의 득점. 자, 최유정의 킥이 아른거리고 있는데요. 황보람 선수 맞고 들어간 게, 아, 지금은 열렸어요! 열렸어요! 문주! 문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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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득점골! 문은주가 해냅니다! 세 경기 연속 득점! 야, 인천의 클린시트를 홈에서 깨버립니다! 문은주! 뒤쪽으로. 자, 위재은도 좋아요. 잘 빼줬습니다. 정지현. 자, 센터 쪽에서 이수빈. 위재은 먼 거리 슛. 높게 떴습니다. 아, 화천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끊어냈고요. 헤딩. 자, 선수들 볼에 대한 집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수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한 번의 기회. 어! 자, 넘어지면서 맹다희의 태클. 자, 지금 빠질 뻔했거든요. 하지만 투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6라운드 화천 K스포와 인천 현대제철의 맞대결에서는 자, 문은주 선수가 결국에는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사이좋게 승점 1점씩을 나누어 갖게 됐습니다. 야, 이번 경기는 WK리그 역사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화천 K스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이 인천현대제철을 상대로 승점 한 점도 챙기지를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해냈습니다. 그 주인공, 최근 돌풍의 주인공 문은주였고요. 아, 너무나도 잘 싸웠습니다.